하와이휴! 자, 오늘은 바비 플레이 타임! 챕터 1이 나온 지 시간이 조금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짝퉁 게임들이 상당히 또 많이 나왔습니다. 국룰이죠. 인기 차트에 가보면 뭐 허기워기 게임, 뭐 푸나펑 허기 짝퉁, 허기워기 계속 허기허기가 겁나 자주 보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이 게임 굉장히 궁금합니다. 무려 5위에 랭크되어 있는 허기워기 게임, 요거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바비 플레이 타임 챕터 2. 자, 뭐야 이거? 챕터 2 플레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림없는 소리. 자, 챕터 1이랑 챕터 2가 있는데 챕터 2 바로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지금 게임도 시작하기 전에 광고가 무려 4번이 나왔거든요. 역시나 명불허전 쓰레기 광고 게임답네요. 아, 그 와중에 웬 한 숲에 이거? 저거 아니야? 이거 완전 구성이 그래님 뎁쇼. 자, 우선은 바퀴가 자동차 걸려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길을 찾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앞쪽으로 좀 가봅시다. 이거는 내가 알던 파피가 아닌뎁쇼. 이거 딱 게임 시작할 때 그래니 앤 그랜파라고 써져 있긴 했거든요. 딱 보아하니까 그래니 짝퉁 게임에 광고 좀. 그러니까 그래니 짝퉁 게임에 파피 짝퉁 게임인 거지. 짝퉁 게임에 짝퉁. 그리고 여기를 뭐야? 지나가려면 나무 반자가 필요한가 본데요? 나무 반자는 또 어딨어? 그래도 이거 뭔가 게임이 되게는 만들어 놓긴 했네요. 아니 근데 이거 파피고 허기허기고 그랬니고 뭐 1도 안 보이는데 뭐 어딨다는. 저 앞에 뭔가가 있는 거 같은데쇼? 뭐야? 저 댕댕이 또 뭔데? 어? 뭐야 너 저리 가! 아! 아니 이거 파피한테 물린 것도 아니고 개한테 물려주고 좀 몰랐네. 아 진짜. 와, 죽으면 또 처음부터 시작이야? 아, 빡센데? 아, 나 진짜 나무 반자부터 그럼 빨리 한번 찾아보자. 시간 좀 지나니까 허기허기랑 키시미시가 튀어나왔었거든요. 저기 나무 반자 어딨나요? 나무 반자씨 나무 좀 주세요. 어 뭐야, 웬 집이 하나가 있네. 어림없는 소리. 아하하, 적당히 좀 해. 게임 좀 하자 진짜. 문 열어. 열어. 꺼져. 허기허기랑 키시미시 튀어나올 때 된 거 같거든요. 온다 온다 온다. 개가 온다. 월월월월월월월. 잠깐만, 키시미시랑. 아! 야! 개가 제일 문제네. 자, 다음은 그나마 좀 게임다운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파피 게임이라는 거거든요. 어, 요것도 랭킹이 상당히 높은 게임이던데. 숨어주세요. 아유, 왜 이렇게 떨리는 거야? 아, 이거 허기씨를 피해가지고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요. 자, 허기가 어딨는데. 아, 얘한테 걸리면 잡히는 거구나. 나 쫓아봐요. 오예. 자, 다시 한번 또 야무지게 숨어봅시다. 이번에는 안 걸리게 하면서 이게 플레이어가 됐거든요. 어, 그래팩을 전부 다 끼고 있는 술래를 피워서 숨어야 돼요. 이거 보니까 아예 게이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잡혀버리는 시스템이군요. 안되겠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허기워기가 되어볼 겁니다. 맨날 당하기만 했지. 잡아먹어주만 이들. 이리 와요. 야, 오, 이거 제가 직접 허기워기가 되니까 아주 쫄깃쫄깃하군요. 자, 어디 숨었나 우리 귀요미들. 이리 와요. 어? 여기 있네. 하하하하하. 한 마리만 더 잡아라. 어디 갔어? 니들, 잠깐만, 6초 남았는데? 6초 안에 못 잡으면 내가 지는 거야? 설마? 어? 싫어? 싫어? 이긴 건가? 어? 야, 이거 레벨 올라갈수록 점점 맵이 넓어진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피해볼게요. 이번엔 확실하게 숨어볼게요. 근데 이거 사실, 그래픽이 아니라, 그냥,
파란 장갑이랑 빨간 장갑 아니야? 어, 저거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안 돼. 오야,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어. 자, 빨리. 금 찾아야 돼. 금 찾아라. 금. 자, 8초만 버티면 우리의 승리인가? 자, 구해주고. 나이스. 이거 허기허기 별거 없구만 그래. 인간들의 승리다. 자, 그러면 레벨 4 다시 한번 허기원씨 빙이 가요. 아이고 우리 커요미들 너무 맛있겠다. 호로로 짭짭 푸르 짭짭 맛쫀. 어, 발자국 찍혔다. 딱 걸렸어. 일로와. 어디갔어? 어? 왜 이번 한 명도 못 찾겠지? 어디갔어? 그렇지, 한 마리 잡았고. 10초밖에 안 남았어. 자, 두 마리, 세 마리. 어? 제발 네 마리, 네 마리. 안 돼! 어, 불쌍한 허기원 씨, 그렇게 왕따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야! 한 번에 두 마리, 세 마리, 요 네 마리, 그렇지. 확실하게 잡아줄게. 나머지 두 놈 어디 있나?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숨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여기 있네. 어디 낚시를 하려고? 아, 퍼펙트 하고 싶은데.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그렇지! 오케이. 오, 맵이 훨씬 커졌어요. 이번엔 물까지 있는데요? 이 녀석들 아주 잡아먹기 딱 좋겠어. 자, 물이라서 약간 느려질 것 같기도 한데. 우주 최초 수영하는 허기허기를 목격하고 계십니다. 오야, 팔다리가 길어가지고 거의 뭐 국가대표급 수영 실력이에요. 올림픽 바로 추천 1위. 어, 금메달 쌉 가능. 좋아,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여기 있다. 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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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방. 천방 천방 어딨어? 그렇지. 야, 이거 내가 직접 허기가 돼가지고 잡아먹으니까 좀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레벨 7. 아, 좀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한번 숨어봅시다. 룰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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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랄라. 다리도 타고 허기를 피해서 도망갑시다. 어디 있을까요? 이쪽에 있네요. 어, 내 동료들이 구해줄게. 내가, 얘들아, 찹, 찹. 내가 살렸어 니들. 그렇지, 이 게임 내가 캐리한다. 오, 방금 걸릴 뻔했어. 안돼. 오, 겨우 살았어요. 자, 다음은 또 다른 짝퉁 게임인데 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째? 로딩하고 있고. 어? 잠깐만, 설마 똑같... 설마... 와, 이거 이름만 바꿔가지고 또 냈어. 함정 제대로 당했다. 와, 소름이 쫙 돋네요. 이렇게 된 거 무적 모드니까 그냥 그 여기 집에서 여기서 또 열쇠 같은 거 찾아서 문 안에 들어간 다음에 탈출각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디 있나요? 어디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꺼져! 주변에 뭐 열쇠 같은 것도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게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된 거 키시미 씨 나올 때 된 거 같아요. 지금은 댕댕이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저기 왔네요. 오!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 망치라도 좀 똑바로 잡고 그 좀 공포의 인물로 행세를 하시든지 하세요. 그리고 저기 키시미 씨는 또 어디 갔어? 아, 저 부인분 오셨네. 당신은 뭐 들고 계세요? 어이씨구, 이분은 빠따 들고 계시네. 보니까 이 키시미 씨가 그 그랜니 할머니 역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굴도 보라색이 누가 봐도 짝퉁처럼 생겼습니다. 얼굴도 보라색인 게 이거. 얼굴도 보라색인 게 이거 누가 봐도 짝퉁처럼 생겼죠? 야, 짭시미 씨, 아, 니들 쌍으로 둘 다 초상권 침해로 고소할 거요. 아니, 심지어 이거 다리 상태도 말이 아닙니다 진짜. 예. 에라이, 광고 때문에 화딱지나서 더 못하겠습니다. 끝.